여기 여의도? 아, 여의도가 보인다. 오, 너무 예쁘다. 동대문? 네. 아, 여기 쇼핑몰 하시니까. 동대문 시장 오시면 어떤가요? 여기가 밤에 열어가지고 새벽까지 내내 일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막 자고 있는 시간에 이분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같이 막 여기 오면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기운을 받아서. 예전에도 동네시장이 있어요. 막 구역이 있고 막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의 5시에 문 닫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오후 5시에. 그래서 되게 한국만의 뭔가 일단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런 약간 공간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. 그렇지. 저는 좀 몰라. 홍윤 씨의 길을 잘 알아. 사람. 송님 씨는 뭘 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서. 그러니까. 보통 리는 말가. 그래도 리는 50이네. 그래서 남자 사이즈 있으면 제가 사고 싶어요. 네. 아쉽게도 여자 사이즈밖에 없고. 그럼 나 사주려고? 네, 일단 넘어가면 돼. 어제 CCTV 시키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오빠 이거는 좀 피곤해요, 사실은. 맞아요. 그렇죠. 하루 종일 시간 좀 지나가면 네. 다리도 아프고 뭐 맞아. 먹어야 돼. 맞아요. 아우, 저걸 사다가 또 다 사진 작업하고. 네, 맞아요. 주문 오면 또 배달하고. 그렇지. 그래도 오늘 뭐 입을 거야? 나 이거 입을 거야. 아, 이거 입고 나갈 거야? 아, 그 괜찮네. 제일 좋아. 나 입을 게 없어. 옷이 없어. 아, 우리 와이프도 맨날 옷 없다 그러더라. 옷이 옷장 이렇게 많은데. 옷이 없어요. 집에 옷이. 네. 몇 개 없어요. 지금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? 이게 자세히 보시면 네. 다 남자 거예요. 아, 아 그래요? 아, 네. 송윤 씨가 옷이 여기 없구나. 있긴 한데 진짜 없어요. 있긴 해요. 아, 그게 전부예요, 그게? 네. 어? 거의 한 80%가 제가 자신을 네. 써가지고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아, 이 집은 무조건 8대2야. 송윤 씨 옷이 왜 이렇게 적어요? 아, 제가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. 모델인데? 네. 그래, 쇼핑몰 현장에 가면 입혀주시니까. 그렇지. 나도 그래. 저도 아나운서잖아요. 네. 옷 다 주잖아. 회사에서 옷 다 해주잖아요. 나 옷이 없어. 여기는 다 남자 옷 같은데? 아, 여기가 와이프 안에. 아니지, 여기 같이 잠옷이잖아. 아, 잠옷이구나. 장현 씨는 어디서 오는 거야? 저는 이제 여기 한 칸을 쓰고 있긴 해요. 전부 다 아, 여기도 열어야 돼. 여기도 있구나. 여기도 있거든요. 아, 좀 그럼 레어템이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한 50년대 그 당시. 1950년? 그래서 이런 게 그 이것도 60년대, 50년대 그 당시 만들어진 안경이에요. 이런 게 존 F. 케네디가 썼던 거랑 똑같은 안경이고요. 이거는 제임스 딘이나 조니 데비 썼던 거랑 그리고 빈티지 안경 막 그런 거를 준 적이 있는데 관심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. 안경을 그려줬어요, 안경. 그냥 불쌍해가지고 다시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렇죠. 화가를 좀 하고 네. 야, 이게 아키타카 씨는 평소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송님 씨는 뭐 관심이 없어요. 약간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옷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오빠한테 다 오빠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감각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예술 분야는 오빠가 담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술가 같아 저는 진짜. 이제 업무 같은 거 네, 뭐 사이트에 올리거나 또 편집을 같이 하고 있고 이익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다 이제 정리해서 해놓으면 이제 오빠랑 같이 최종 체크해서 올리고 되게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.